아무도 살지 않던 태초의 순간. 화산 폭발과 함께 거대한 돌덩이로 태어난 화산섬 제주. 불에서 시작된 바위 덩어리는 수천 수만 년 바람에 씻기고 파도에 깎이면서 비로소 지금의 섬을 이루게 됐습니다. 제주의 기원이자 얼굴로 제주만의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는 돌. 그 안에 제주만의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또 하나의 창세 설화가 전해집니다. 물과 불이 빚어낸 세계적인 화산섬. 제주의 지형은 땅과 산은 물론이고 섬을 빙 두른 해안선까지 온통 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200만 년 전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화산 활동으로 오늘날의 모습을 또렷이 갖추게 된 섬 제주. 구멍 숭숭 뚫린 검은 현무암은 그 억겁의 세월을 견딘 인구의 결과물입니다. 또한 돌은 제주를 지켜가는 데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집 탐장은 물론 무덤 주위를 사각으로 두른 산땅, 그리고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밭땅까지. 그 모습은 척박한 땅에 굳건히 뿌리내린 제주 사람들을 어쩌면 그리도 닮았을까요? 이렇듯 제주의 땅은 삶의 터전이 돌로 이루어져 있다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한라산 백록담 밑에서 시작되는 마을 내천이 건기로 바닥을 드러낸 제주시 오라동. 이럴 때 마을 주민들이 꼭 찾는 곳이 있습니다. 저 어디 가면 큰 바위 있는데 거기 제사 지내러 가면서 마을 주민들이 향하는 그 길 끝엔 사람 키에 좋기 3배는 더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바위 덩어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기엔 그저 평범한 바위 덩어리 같지만 오라동 주민들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허전할 때 찾아와 술 한 잔을 올리면 의지가 되곤 한다는 바위. 그 바위엔 오랜 전설 하나가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여신 설문대 할망, 그 할망이 썩 댕기던 돌이 된 그 전설이 내려와야 놓으니까 우리 어린 때부터 그 할망 모자, 그 할망 모자 족두족두리 이렇게 허망에 댕겨 몸속에 막 그냥 막 믿음이 아주 믿음이 가가지고 아주 의지를 시킨 허망 살았지 우리 어린 때부터. 설화 속 주인공 설문대 할망이 썼다는 모자. 바위에 커다랗게 홈입하여 재미를 더하는 이 바위를 잃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5년 전 태풍이 130톤의 바위를 휩쓸고 갔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장비 되질 않았네. 육지에서 장비가 들어와서 되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거는 뭐 아마 두번 해봐서 줄 끊어주고 안 돼요. 그냥 육지에서 완에 그 겨우겨우 3번 차 만에 옮기신데. 근데 돈도 많이 들어, 쉽죠? 한 3천만 원인가 한 5천만 원 들었대였다. 그래도 말씀 뭔 모여들 대자리에 논하네. 이제는 모험들이 편안해졌다, 우리. 거듭된 실패 끝에 바위를 되찾던 날,
마을 주민들은 크게 잔치를 열어 설문대 할망의 복귀를 축하했습니다. 아이 좁지 마시게. 설문대 할망은 이제 제주도 사람들을 그저 제일 좋아하는 그저 여신 할망이다. 예.